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요, 아수스에서 나온 미니 PC를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물론 조그만 미니 PC들도 있는데요. 얘는 생각보다 좀 커요. 작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큰 PC고요. 대신에 파워풀한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기존에 나왔던 데스크탑보다 좀 더 슬림하고 보기 좋은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미니 PC입니다. 이름은요, 프로 알트 PA90이라고 하는 놈이에요. 그래서 약간 원통형으로 생겼는데요. 한번 볼 거고요. 생각보다 사이즈가 크고 우리나라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모델이에요. 그래서 아수스로부터 그 데모 PC를 지원을 받았는데요. 요거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새 제품을 제가 개봉해 볼 수는 없고요. 얘는 데모품이에요. 그래서 안에 있는 내용물은 나중에 정식적으로 발매가 되면 좀 바뀔 수도 있다는 거 좀 이해 부탁드리고요. 대신에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구성으로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고 오픈박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열어볼까요? 박스 디자인은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런데 실제로 제품은 이 정도로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잡이처럼 되어 있고요. 여기 실드, 이 앞쪽에 실드가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뜯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열면 요게 뚜껑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이쪽에 원통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단단한 스티로폼으로 양쪽에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빼야 되는데요. 요게 눕혀서 뺄까요? 빼기가 쉽지 않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놓고요. 이건 빼버립시다. 그리고 이쪽이 앞쪽이네요. 그 다음에 박스 안쪽에 보면 이런 형태로 악세사리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요 안에 제품인데 이 박스 내려놓을까요? 너무 크니까. 요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두 개의 박스가 있습니다. 재밌게도요, 요 본체에 보면 아시겠지만 파워는 별도의 파워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아답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게 두 개예요. 제 생각에는 하나는 비디오 카드를 위한 거 같고요. 하나는 본체 메인 파워를 위한 것 같아요. 용량도 좀 달라요. 하나는 9.23A짜리고 하나는 11.8A짜리예요. 그래서 요 두 개를 요쪽에 각각 꽂도록 되어 있고요. 요쪽에 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요 안에 그래픽 카드가 있어요. 그래픽 카드의 형태가 보이는데 실제로 교환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뚜껑이 있고요. 이 뚜껑은 이렇게 분리가 돼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도 이 뚜껑이 이렇게 자석 형태로 되어 있어 생각보다 분리가 잘 되는데요. 여기 불이 들어와요. 불이 들어와서 이 시스템의 상태를 불로써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판도 전원 올리면 싹 올라오면서 열이 많이 나면 얘가 좀 더 많이 높이 올라오면서 열이 더 많이 방출되는 형태를 취하고요. 그리고 불이 들어와서 나 뜨거워졌어, 열 받았어, 그럼 빨간색 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뒷면에 보시면 포트들이 있는데요. 맨 위에는 와이파이 안테나가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DP 포트가 네 개가 나란히 있어요. 그리고 USB 3.1인데 이제 기존 포트 형태로 되어 있는 게 두 개가 있고 새로운 USB-C 타입 포트로 되어 있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요거는 마크로 봐서는 썬더볼트의 역할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물론 뭐 같은 개념이고 소켓도 비슷하지만 어쨌거나 데이터용으로 쓸 수 있어서 예를 들면 요즘 많이 사용하는 외장용 그래픽 카드나 이런 것들을 이걸 이용해서 확장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가 랜선 꽂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전원 공급하는 아답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면에 보면요, 무게는 꽤 상당히 나가요. 전면에 보면은 여기도 USB 두 개가 있고 마이크가 있고 헤드셋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아마 액세서리 이 안에 들어 있는 거는 별건 없는 것 같아요. 파워 전원에 대한 게 있고요. 그리고 안테나, 와이파이 안테나가 있어요. 아수스에서 많이 썼던 안테나인 것 같아요. 스탠드가 있고 이렇게 안테나가 올라오는 형태,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예.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원 케이블, 아답터, 요 정도가 다인 것 같아요. 뭐 솔직히 더 이상 필요한 거 없죠. 전원만 공급되고 요즘 뭐 대부분의 정보들은 디지털 파일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얻으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선도 다 연결할 거 없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작동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이 제품에 대한 거는 뭐 전부인 것 같네요. 그죠? 오, 상당히 덩치인데요. 퍼포먼스나 혹은 이 자세한 스펙은 뭐 정보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일단 뭐 들어가 있는 건 어마어마합니다. 뭐 i9이나 뭐 지금 나오는 것 중에 가장 최근에 나온 CPU와 파워적인 것들은 충분히 하이퍼머스에 가까워요. 그만큼 좀 비싸지겠죠. 아직 국내 출시 가격은 확정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거나 저희 그 내부적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요. 포토샵이나 뭐 이런 것들 돌려봤는데 그런 것 갖고는 얘를 열받게 할 수 없더라고요. 좀 더 심한 뭐 프로그램들이나 게임용 소프트웨어를 돌려야만 열이 받으면서 좀 뚜껑이 열리고 시뻘건 불빛을 내면서 그 다음에 팬이 돌아가더라고요. 이쪽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마감이나 이런 것들은 약간 금속성 느낌도 좀 있고 그래서요. 상당히 단단하고 완성도 있는 형태이긴 해요. 물론 안에 메인보드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없어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아수스니까 일단 뭐 메인보드 설계나 이런 데서는 뭐 고민하지 않았겠죠. 열심히 잘 하는 거니까요. 요 정도입니다. 오늘 PC, 미니 PC라고 하기엔 좀 큰 원통형의 PC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